언니. 핫피플에겐 가십은 피할 수 없는 숙명. But gossips are not always true. 떠도는 gossip? 아, 핫피플이라면 쿨하게 yes or maybe ignore. 인정 못한다고? 그럼 핫, 화끈하게 안 먹으면 땡. Yes or hot. 그럼 이제 내 소개를 시작할게. Hi hot fella, I'm hot girl 전소미. 이걸로 내 소개는 끝이에요. Oh my god, 설마 나 모르는 사람 있어요? 혹시 오늘 태어났나? Are you 신생아? 응애, 응애? 어, 지금 여기 너무 덥지 않나요? 아, 조명 때문에? 한여름이라? Nope.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. 지구온난화가 언니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. So hot. Come on, girl, my BFF 현아 언니. 핫한 건 현아. 현아는 so hot. 소미는 hot baby고. 내가 진짜 핫거리지. 인지용. What's up, 현아? Hi, 소미. Welcome to my spicy show. 아, 언니 여기 너무 so 빨갛잖아요. 빨간 거 하면 또 현아 아니겠어? 그래서 내가 언니를 첫 번째로 불렀잖아.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. 오늘 나랑 맛있는 거, 매운 거 많이 먹으면서 솔직 담백해지자고요. 일단 step number one, we need care pose. Step number two, 뜯어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가자. 어, 앞으로 걸어가? 게임은 총 다섯 라운드야. 라운드마다 매콤하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고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음식도 질문 수위도 조금은 높아진다는 점. 질문에 yes 하면 pass. yes 못하겠으면 eat hot food. 아, 오케이. 앞에 놓인 음식을 다 먹거나 포기하면 지는 게임. 포기하고 싶으면 핫 칠리 인형을 한달아 주면 돼. 이해했어요. 네. 근데 맵찔이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워낙 너무 맵찔이다 보니까 긴장하고 있어. 그래도 좀 수위를 낮췄어요. 매운맛의 단계를 좀 낮췄으니까. 근데 나도 몰라. 낮췄다고는 하시는데 매울 수도 있어. 아~ 근데 매운 음식보다도 더 매우는 게 질문일 테니까 우리 재미있게 티키타카, you know? 오케이, 티키타카. 게임 전에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. 핫피플 선서문을 읽어야 합니다. 준비됐습니까? 네, 준비됐습니다. 우리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. 선서. 지금부터 꼭 진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매운맛 질문에 쿨하게 yes 하고 싫다면 화끈하게 매운맛을 보겠습니다. 매워만 하되 결코 서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 꼭 새겨 들어주세요. 네, 결코 서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. 네, 당당함을 보는 프로이기 때문에 꼭 진실만이 아니라 좀 유쾌하고 센스 있게 넘어가주면 돼요, 거짓말로. 오케이. 쎄면 쎌수록 난 오히려 좋아. 그래? 내가 준비한 질문이 좀 쎄거든. 정말? 유쾌한 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언니가 쿨한 사람이라면? 나 질문 바꿔야겠다. 매운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K-Soul Food. 현아 언니를 위한 K-Soul Food 나와주세요. 이거였으면 좋겠어. 나 이거 언니, 나 이거 비주얼만 보고 어떤 김밥인 줄 알았거든? 연희동을 대표하는 연희김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오징어 김밥이야. 오징어가 이 살짝 우엉처럼 생긴 이 빨간 게 내가 아는 오징어. 오징어 색깔이 아닌데? 이건 한 5단계인데? 나도 무서워, 언니. 어, 예. 시작해보자. 시작해보자. Yes or hot? 1라운드니까 한번 가볍게 공격할게. 시작할게. 언니 음악방송 가면은 후배들이 언니 무서워서 그림자 안 밟으려고 막 뛰어다니는다며. 그런 거 같아. Yes. 좋아. 나도 그랬거든. 너도 그랬어? 아, 너는 아닌 줄 알았어. 와, 와, 현아다. 그래서 다들 말이 없나 봐, 날 보면. 그치.
아, 그림자는 좀 밟아줍시다, 우리. 너 첫 번째로 나 아니고 부를 사람 없었지? Yes! 아, 근데 뭐 yes라고 대답은 하지만 너무 많지. 언니, 나 대표 인싸. 그러니까. 어, 유신생아? 나 인싸 몰라. 나 완전 인싸인데. 중요해. 좀 먹어야지. 그러게. 아,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거든? 응. 근데 진짜 매워. 살짝 모공이 열리는 매운맛이야. 여기가 뜨거워져. 약간 데킬라 느낌이야. 데킬라? 데킬라라고 하니까 확 이해가. 어, 뭔지 알겠지? 그냥 뜨거워. 빨개졌어. So hot. 언니 대답 계속 솔직하게 해야겠다. 뭐, 나는 몇 부리면 안 부릴래.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할래. 자, 내가 이제 공격할게. 나 언니랑 다니기 가끔 창피한 거 알지? 언니 몰랐는데? No. No? Why? 왜지? 그럼 먹어. 어? 언니 일단 먹어. 드셔줘. 아. 어, 난 센터 먹어볼래. 어. 어떡해. 우와. 좀 맵지. 고마워. 우와. 진짜 매워. 진짜 맵지. 여기에 어? 나를 불렀다고? 이게 1단계라냐고요? 차라리 데킬라를 마실래. 그게 조금 더 우리 스타일일 수도 있어. 아, 갈까요? 다음? 갈까요? 네. 아, 잠깐만 근데. 근데 좀 뜨겁지? 어. 내가 왜 부끄러워? 예스! 그때 언니, 내가 언니 미용실 갔었을 때 어. 언니가 그때 주황 색깔 레깅스에 갈색 웨스턴 부츠에 위에 엄청 귀여운 노란색 패딩을 입었나 했는데 완전 당근처럼 내가 아, 우리 언니 진짜 튄다. 어, 그럴 때 빼고 뭐. 아, 그래? 먹고 들었으니까 됐어. Next! Next! 언니 이빨에 뭐 낀 거 같아. 진짜로? 먹어. 야. 가만두지 않겠어. 아, 안 떴어. 나 놀린 거야? 어, 당연하지. 진짜로? 내가 봤을 때 너무. 안 꼈는데? 야, 꼈잖아. 꼈어? 어디? 여기 꼈었잖아. 2층 집 네 번째. 너 먹어. 내가 먹을게. 너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 할 수가 있어? 아, 너무. 근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한 거야. 와, 저 이거 끝까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현아 언니는 신당동 떡볶이 과자, 떡꼬치 약간 이런 류로 했었어야 돼, 왜지? 그거 진짜 맵잖아. 아, 근데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. 독하다. 오케이. 언니. 왜? 언니 요새 인스타그램에 응. 일상 사진 많이 올리던데 그거 누가 찍어주는 거야?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진들 많던데 그거 혹시 소금이가 찍어주나? 아. 아니 스타일리스트. 아. 물어본 의도가 뭐지? 하나 더 물어봐. 응. 언니 만약에 일단 사랑하는데 언니 만약에 한승연의 쓰리한테 연락 오면 언니 출연할 의사 있어? 야. 어, 예스. 대단한 여성이다. 나 안 먹고 싶어. 네, 연락 주세요. 와, 진짜 세다. 셌지? 어. 언니 있어? 아, 너무 비방용이야. 한번 던져봐. 나도 그에 맞춰 할게. 소미가 어.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응. 항상 편안하게 오잖아. 노브라로. 먹어. Nope. 아, 오케이. 질문이 셌으니까 이 장아찌 같은 걸 좀 올려 먹어볼게. 응. 더 맵게. 오, 너 베이비 아니야. 나는 핫걸이니까. 너 핫걸이야. 우와. 물 한 잔 더 주세요. 음, 진짜 매워.
언니 좋아해. 말 말해. 내가 옛날에 방송 봤었을 때 언니가 헤어지면 사진 안 지운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었던 적 있잖아. 응. 그럼 언니 피드는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냅둘 생각이야? 응. 지우고 싶은 것만 지웠어. 내 예쁜 피드를 위해서. 그렇대. 그쪽도 그렇게 하도록 해. 아, 편히 하도록 해. 와우. 나가고 싶은 연애 프로그램은?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? 뭐 환승연애, 솔로, 지오. 하트 시그널 괜찮다. 그러니까 계속 이러는 게 하트 시그널이고 솔로 지옥은 이런 게 솔로 지옥이고 환승연애는 이런 게 환승연애야. 나 1번. 하트 시그널? 어. 이거? 시그널 차라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늘 이거 잘할 것 같아. 연락 주세요. 언니가 응. 1라운드 승을 했어. 별로 안 기뻐. 하나도 안 먹고 이겼으면 기뻤을 텐데. 아, 내가 처참하게 져버렸다. 근데 다 먹었네. 아, 진짜 왜요? 괜찮아. 아, 다음 주면 언니부터 해. 쇼킹하게 매워서 저절로 네네를 외치게 되는 핫치킨. 이렇게 외치게 되는 핫치킨. 아, 쇼킹부터. 쇼킹 핫치킨? 이게 이덕이라고? 오케이. 근데 맛있는 그냥 양념치킨 향인데. 그래? 근데 이 옆에 고춧가루가 엄청 뿌려져 있어. 언니, 고춧가루면 괜찮아. 이거 그냥 칠리 플레이크야, 플레이크. 고추씨. 자. 먼저 무섭다. 갈게. 응. 수미가 방송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. 너 지금 짝사랑하고 있지? 예스! 아니면은 사실 결혼할 사람이 있나? 예스!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? 예! Yeah. 누군데? 누군데? 먹어볼게? 거짓말의 끝을 봐버렸어. 아, 좀 곤란하네. 좀 더 먹어. 안 매우면. You okay? 응. 언니 만나는 사람 있지? 없어. 먹어. 아. 있어, 있어. 몇 명? 한 세 명. 아. 재밌다. 누구? 언니 입술이 왜 이렇게 떨려? 야. 우리가 알아? 없어. 이거 안 맵다고? 나 코 빵 했는데? 그럼 이건가 봐. 나도 지금 코가 뚫렸거든. 그치? 여기 무서우신 분들이군요. 그러니까. 나 내일도 촬영 있거든? 얼굴 막 헬쑥해져서 오는 거 아니야? 다이어트에 좋대. 아, 매운 게? 응. Yes or hot! 1 더하기 1은? 1 더하기 1은 1이지. 나의 앨범. 아, 맞네. 응. 아직도 1 더하기 1이야? 그냥 1이야? 1이다. 1이다, 요놈아. 공개 연애하고 후회한 적 있어? 아니, 없어. 아, 진짜? 응. 그냥 지금을 후회. 지금을 후회 중이라나, 지금. 너는 나를 봤잖아. 응. 공개 연애 할 거야? 아니. 예! 아, 언니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, 진짜. 안 한다면 아까. 응. 왜? 공개가 돼버리면 돼버리는 거겠지만 뭔가 티를 내고 막 다니고 싶진 않아. 처음부터 막 괜히, 그지 않아? 좋은 생각이야. 그지? 아, 그러면 난 이거 궁금한 게, 언니가 추천하는 남자 스타일. 나한테. 착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. 이제 연락하지 마. 너 진짜 개별로니까. 너 진짜 개별로니까.
노래들을 들으면 그런 게 많잖아. 슬퍼하는 소미보다 밝았을 때 에너지가 훨씬 좋으니까 착한 남자? 만나서 사랑 듬뿍 받아봤으면 좋겠는 거? 그런 생각? 나는 언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. 좀 듬직하고 그리고 늘 케어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줄 줄 아는 사람. 너잖아. 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? 아, 그러긴 하네. 나랑 사귈래? 안 될 것 같아. 먹어야겠다. 슬프네. 나한테 물어봤으면 난 예스라 했다. 아, 솔직히 거짓말이잖아. Why not? 이게 더 매워. 김밥이 더. 난 김밥이 더 매워. 그치. 이건 조금 괜찮아. 이건 그냥 코가 빵 뚫리는 정도. 그래서 오히려 감기 걸리셨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네. 이거 쇼킹 핫 치킨. 네네. 하면서 코 확인하면서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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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아요. 이건 괜찮았어요. 가수분들 녹음하기 전에. 네네. 네네. 한 단계도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. 짜파게티 앤 파김치. 매운맛 하나로 전국 재패한 파김치와 짜파게티의 핫한 만남. 이제 3라운드인 거지? 3라운드, 그죠? 어느새.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나요? 와! 저기 네네. 언니가 내 쇼를 먹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므로 이제 매운 음식도 더 매워질 거고 나의 질문도 더 세고 저질스럽게 바뀔 거야. 너의 기준에 저질스러워 봤자. 내가 초딩의 저질을 보여주겠어. 베이비 저질 기대할게. 베이비 저질. 질문할게. 언니 워터밤 스포트라이트가 살짝 비껴나간 거 알지? 아, 알고 있지. 너도 워터밤 나가고 싶지? 예스! 난 나가면 큰일 나지. 나도 언니한테 비빌 수 있다. 비벼보자. 아니, 저번에 봤는데 이긴 거 같더라고. 아, 먹어야겠다. 우와, 어때? 진짜 매워? 이게 제일 매워? 진짜 맵지? 먹어보고 싶지? 아니. 먹어. 야, 이거. 아, 진짜로. 언니 워터밤 영상 맨날 조회수 체크하면서 늘리려고 맨날 영상 한 5번씩 보지? 아,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. 먹어. 아, 나 조회수 늘리려고 봤어. 내가 20번씩 봐. 좀 근데 되게 샤프한 매운맛이다, 그렇지 않아? 양파에 팍! 진짜로? 근데 이건 좀 프레쉬한 매운 아니야? 아, 근데 왜 속에서 김치찌개가 약간... 아, 이제 더 못 먹겠어. 더 해. 아, 나 왜 먹어? 너 맛있어. 너 다 뺐어. 이번에 또 워터밤 또 있어, 언니? 내일. 내일. 네네. 내일 있습니다. 내일은 좀 어떤 류로 입고 싶은지 생각을 해놨어? 오늘 끝나고 피팅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엔 배가 많이 나와서 배를 가려주시지 않을까. 나도 워터밤 나가보고 싶다. 연락주세요. 네. 버블팝대로 돌아가고 싶지? Yes. 안 돌아가고 싶어 하실 텐데, 내가 알기로. 못 먹겠어. 사실 안 돌아가고 싶어. 그니까. 했던 거를 또 하는 거에 있어서 금방 질려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라는 게 너무 재밌고 잘 맞아. 그리고 버블팝은 이미 내가 했었던 거고 만들어 놓은 기록이라서 딱히 내가 그 기록을 또 깨고 싶진 않아. 근데 못 먹겠으면 고추 인형 좀 흔들어주면 안 돼? 나 이게 나 계속 먹고 있거든. 소미쌤 넘어가자. 아 진짜 매워. 어디 혀 아래도 매워. 갤포스 하나로 될 게 아니었어.
아, 들어오는 게 싫어. 아, 언니 떡볶이야. 나 원래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진짜 싫어. 현선이네, 떡볶이. 얼굴도 모르는 현선이를 원망하게 되는 매운맛. 무섭다. 나 여기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 마녀가 수프 제조하듯이 계속 뭘 끓이시더라고. 이건 것 같거든? 오 마이 갓. 근데 보기에는 이제 냄새가 안 맡아져, 언니. 아까 쇼킹으로 코가 뚫렸다가 저파김치로 코가 다시 막혔어. 난 지금 완전 뚫렸어. 도망가고 싶은 냄새야. 난 일단 준비가 안 됐거든? 언니부터 준비 좀 시키게 내가 질문을 좀 던져볼게. 오케이. 언니, 암낙굴 짱구 먹고 만들었지? 예스. 짱구에 짱구판 쌈받춤이 있더라고. 나 아기 때 봤을 때 나 그거 무서워했잖아. 몰라. 너무 그, 이렇게 하는 게 무서워.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이러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. 근데 크고 나니까 언니가 이러고 있어. 나 진짜 대박이다 막 이랬거든. 언니 근데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언니 한번 나 알려주면 안 돼? 어떻게 해? 그냥 옆으로 이렇게 찍어. 찍고 찍으면서 이렇게 흔들어.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짱구랑 똑같아. 짱구 진짜 막 이러고잖아. 언니들 다 이러고 와. 그러면 나중에 똑같아. 나중에 엄마 아빠도 혼이 나가서 다 진짜 무서워 진짜. 근데 짱구한테는 안무비 얼마 정도 줬어? 내가 먹을게. 짱구 보고 만든 게 아니야. 아 진짜? 어. 그러면? 팬분들이 올려줘서 알았어. 거짓말했으니까 먹을게. 괜찮네. 이건 나중에 팍 올라올 것 같아. 나 이제 미각을 잃은 것 같아. 언니, 근데 언니가 팬분들한테 역조공을 좀 잘 하던데 솔직히 팬들한테 밥 먹으라고 카드 준 다음에 깜짝 놀랐던 적 있지? 없어. 엄마 강가. 이 나쁜 놈아. 아, 현선이 원망해? 아, 진짜로? 진짜? 성이 현선아 난 널 좋아해. 나는 떡볶이는 그 아닌 것 같아. 궁금한 게 있어. 너 한소희 씨를 좋아해? 예쁘잖아. 한소희 님한테 혹시 보실진 모르겠지만 너무 팬이에요 하고 하트를 보냈거든. 아직까지 안 읽음이야. 근데 나한테 댓글을 다 하셨대. 어? 언제? 어? 나도 모르는 일이야. 아 진짜 한소희 씨가 언니한테 댓글 달았어? 내 뒤에 문자 제가 안 보셨는데. 나 좋아요 테러 한 적도 있는데 한번. 너도 댓글을 달아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DM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? 이 영상 보실 것 같은데? 뭐해 뭐해 큐. 영상 보고 연락 오면 어떡할 거야? 제가 지금 현아 언니랑 밥 먹는 중이라서요. 갑자기? 갑자기 튕긴다고 그렇게?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언니. 그래? 나의 기술 철벽을 쳐. 그리고 살짝 열어. 마이 플러팅 기술. 아 나 너 싫어. 이게 뭐해? 이렇게? 문을 깍 닫은 다음에 이 정도. 귀엽다 그 정도. 이 정도를 유지하지. 난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. 언니?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8년 됐나? 연애 하고 싶어? Yes. 그러면 많은 분들 현아 언니 인스타 가서 아 저기 너무 예쁘셔서 그러는데 아, 혹시 연락 가능한가요? DM 보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. 아 진짜 괜찮지? 아 너무 웃겼다. 솔로 지옥보다 DM이 좀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. 근데 우리가 어느덧 지금 2대2야 언니. 마지막 라운드 언니 자신 있어요? 너가 안 무서워. 아 내 질문이? 그러면 흠뻑쇼랑 워터밤이 둘 다 똑같은 날에 스케줄이 두 개가 있어. 아 흠뻑쇼 가야지. 의리. 흠뻑쇼로 갔는데 예전 직장 동료와 다시 만났어. 인사해 그냥 지났죠. 직장 동료와 만났어? 어 좀 정이 있던 직장 동료가 있어. 어떤 정이 있어? 좀 남다른 특별한 애틋한 정이랄까? 얼만큼? 사내 연애? 사내 연애? 사내 연애였었어. 헤어졌어. 근데 직장에서 만나야 했어. 누가 봐도 이미 눈 마주쳤어. 인사하지. 근데 상대방이 안 하면 어떡해?
왜 인사 안 해? 방금 나 인사했는데 못 봤어? 이렇게 할 것 같은데? 그래? 그럼 언니가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이 언니 그림자 막 안 봐보려고 뛰어다니면 어떡해? 그거는 이제 상대방 몫인 것 같아. 멋있다. 신여성이다. 5라운드 렛츠 고. 와! 와! 이거 5라운드 맞다. 매운 닭볶음탕. 그냥 밥도둑이 아니라 혀의 감각까지 훔쳐갈 궁극의 닭볶음탕. 아... 다섯 개. 언니 닭볶음탕 이 색깔이 탄두리 치킨이야. 약간 후추의 매운맛도 느껴지는데? 나 진짜 지기 싫어. 나도 진짜 지기 싫어. 나... 아, 언니 먼저 물어봐봐. 최근에 대시 받은 적이 있지? Yes. Yes? Yeah. 다섯 명 넘지? Yes. 기사 나가도 돼? Yes. 괜찮았어. 넘어가 줄 거야? 아니면 좀 애매해? 아니 넘어가 줄게. 리얼인 것 같았어. 기사 나가도 될 것 같았어. 언니 잘한다. 그럼 누군지 한 명만 알려줘. 외국인이야? 가수? 배우? 엔터테이너? 오,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구나. 너 테디 프로듀서님이 준 음악이 있어. 그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. 이걸 내면 무조건 히트야. 나한테 양보할 수 있지? 당연하지. 먹어. 너 거짓말이잖아. 근데 내가 방금 멘탈이 흔들렸거든? 어. 근데 왜 흔들렸냐면 언니가 질문하고 언니 입술이 너무 떨려. 그걸 보다가 내가 예스라 해야 되는데 당연하지. 아 어떡해. 아 진짜 매워. 간다. 손님은 되게 맛있는데? 맛있어? 어, 맛있는데?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. 응. 그럼 가수를 그만 둘 수 있어? 아 근데 나는 아, 못 그럴 것 같아. 그럼 먹어. 먹고 감자다니 먹고. 억지로 먹지 마. 이 인형이 있어. 언니가 감자까지 먹으라며. 나 이기고 싶다고. 내 일한다. 저 게스트가 좀 이기고 가자. 나도 일하라고. 돈보단 그래도 일하면서의 행복이지. 응. 이뤄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도 많아서. 좋아. 돈이 있어도 그걸 일하는데 다 쓸 것 같아. 그지? 우리 둘이 자세가 처음에 되게 이쁘게 시작했는데. 아까 그 대시했다는 다섯 명 중에 한 분만 얘기했잖아. 그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? 자시화시키지 마. 자시화시켜버리네. 먹어. 미치겠네 진짜. 소미 다른 게스트분들 와도 잘 못할 것 같은데요?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. 그러니까. 네, 이거 한 입 먹기 전에 JYP 대 싸이. 그래도 싸이 대표님이지. 진짜? 응. 나 홈폭슈 가야지. 의리. 너는 JYP야, 테디 프로듀서 분이야? 테디 오빠지. 첫 분다 너무 좋으신데. 아무래도 난 아직 회사가 있고 너무 좋고 2년 만에 컴백했고 이번에. 테디 오빠지. 약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신 분이야. 중심 계약? 응? 그런 거 봐서. 당연하지, 해야지. 다 먹었는데요? 근데 이거 좀... 아, 일부러 센 재계약할 거야 물어봤는데 먹이려고. 다 먹었어요, 얘. 그냥 배고팠나 봐. 맞나 봐, 너랑. 우리 중에 뭐가 더 많이... 내가 이긴 건가? 원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, 이거. 아, 맞네. 네네.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. So hot해 뭔가. 나는 아마 이거 매주 생기지 않을까? 저희가 쿨타임으로 디저트를 준비를 했어. 이제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우리 사이 조금 더 화끈한 거 말고 달달하게.
그리고 말이지 이 쇼가 1화인데 대단한 PPL이 들어와 버렸어. 아 이게 PPL이야? 1화부터 들어오는 거 실화냐면서. 하나는 베비파 향, 하나는 꿀 레몬 향. 나 꿀 레몬. 난 베비파. 나 가져가도 돼? 언니 가져가. 나 너무 웃긴 게 나 이거 진짜 뮤비 찍을 때마다 이클립스를 먹거든? 근데 이클립스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나 좀 많이 설렜어. 멋지다. 완전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언니 먹고 있었나 이렇게? 이거 완전 호흡이잖아. 입안이 so healing and relaxing. Enjoy your eclipse right now. 지금 저쪽 보니까 많으니까 양보할게. Thank you. 이거 오늘 내 출연료로 하겠어. 괜찮은데? 너무 좋잖아. 내 마음이 so healing and relaxing. 아까 데킬라였더라면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. 이거 먹으려고 있었네. 근데 디저트도 빨간색이네요. 그러니까 약간 노이로제. 나 다 먹었어 거의. 이러면 안 되는데? 들어봐. 내가 좀 더 둔탁하다. 그러니까 나는 끙, 언니는 끙. 이걸로 대화하는 거야. 언니 무슨 말 했어? 소미야. 나는 언니. 오늘 수고 많았어. 언니 너무 고마워. I love you. 너무 사랑해. 우와. 언니 진짜 웃긴다. 바보 같아. 아 너무 웃긴다. 나 가져간다 이거. 저 혼자 사랑했고 저 혼자 떠나보냈고 저 혼자 매달렸어요. 누구? Twice hotter, twice spicier. 하이판 꼬맹이 MCCY. 사실 내 연락 올 때 안 받은 적 있지, 일부러. 언니 때문에 서운해서 혼자 가서 울고. 내가 트와이스 안 됐을 때 안도했지. 끌리는 사람 있지. JYP 나가서 너무 좋지. 잠수 타고 어디로 떠난 적 있지. 야, 너랑도 했잖아. Yes! Yes! 짜잔.